지금 여러분께서 프로코피에프 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20세기 음악은 시작부터 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박자의 변박이 심합니다. 막 8분의 3 나왔다가 7, 뭐 8분의 7도 나왔다가 4분의 6 박자도 나왔다. 뭐 하여간 박자가 엉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악보를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이 프로코피에프는 굉장히 메트릭합니다. 왜냐하면 행진곡이다. 원, 투, 쓰리 이렇게 좀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어떤 그런 그 행진곡풍을 원했기 때문에 이 곡들도 그러니까 프로코피에프나 쇼스타코비치 같은 사람은 이런 메트릭한 곡 안에서 이런 리듬 하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은 변박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곡은 그런 박자들은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행진곡풍으로 곡을 쓰면서도 이런 곡을 써놨다는 게 놀랍기만 하죠. 특히 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김채은 양의 이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거좀그 악기의 볼륨이라든가 아주 놀라운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혜수 씨의 멋진 노래를 네곡 들으시겠습니다. 첫 곡은 리할트 슈트라우스 첫두 곡은 리할트 슈트라우스의 곡입니다. 이 슈트라우스라는 집안이 굉장히 음악적으로는 재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악사에 있어서는 슈트라우스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가 있죠. 이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정말 비엔나의 그 극도의 사치와 극도의 영화와 정말 극도의 정말 어떤 그 화려한 오스트리아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곡들이 비엔나 왈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아버지는 1804년생이고요. 아들은 25년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독일 작곡가 리할트 슈트라우스는 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슈트라우스보다 한 40년 정도 뒤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요한 슈트라우스가 둘다 이름이 같은데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는 2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아들이 훨씬 더 곡을 많이 썼고 훨씬 더 유명해서 그 사람은 왈츠의 왕이라고 불리우고요. 아버지는 왈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왈츠의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그리고 한 40년 전 떨어져서 독일의 리할트 슈트라우스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정말 엄숙한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슈트라우스의 작품들은 우리가 쉽게 근접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위용과 어떤 아주 근엄함을 갖고 있는 음악인데요. 이분이 뭐 관현악 작품과 성악곡에서 특별히 아주 좋은 이분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관현악 작품 정말 좋은 곡이 많죠. 뭐 돈키호테라든가 티롤렌 슈피겔의 장난이라든가 영웅의 생애라든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과 변형 이런 정말 멋진 관현악 곡들이 있는데 이 리할트 슈트라우스의 작품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가곡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기가 막힌 가곡들을 썼고요. 오늘 들으실 앞에 두 곡은 리할트 슈트라우스가 20살 때쓴 곡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쓴 곡이기 때문에 정말 그 리할트 슈트라우스가 어린 리할트 슈트라우스가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위대한 곡을 썼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요한 슈트라우스, 리할트 슈트라우스의 초기 작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가톨릭에서 11월 1일이 만성절, 그러니까 All Saints Day. 보통 예수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면 그 외에 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인들의 태어난 날을 다 기릴 수가 없으니까 그 성인들을 모아서 11월 1일 날 기립니다. 그래서 그 All Saints Day라고 11월 1일이고 11월 2일은 All Souls Day입니다. 그러니까 만령절이라고 하죠. 11월 1일 전날 전해지는 할로윈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2일에 이 만령절, 근데 이 All Souls Day는 독일어로 하면 알러젤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들을 달래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리할트 슈트라우스가 20살의 리할트 슈트라우스가 이 죽은 영혼을 달래는 이런 만령절, 이게 참 한자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색한데 하여간
All Souls Day입니다. 그래서 알라젤렌이라는 분위기가 얼마나 리얼트 슈트라우스, 젊은 리얼트 슈트라우스가 이 곡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고요. 두 번째 곡은 슈텐트헨, 이 CHEN이 붙으면 축소 명사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티엔 그러면 소녀죠. 그러니까 CHEN, 그러니까 작은 노래, 작은 밤의 노래가 아인의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하면 세레나데입니다. 세레네이드가 되죠. 그러니까 세레네이드, 아인의 클라인의 나흐트 뮤직, 슈텐트헨 소야곡, 이게 전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레네이드라고 생각하시고 세레나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슈트라우스 작품 치고는 굉장히 가볍고요. 정말 작은 밤의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슈트라우스가 알러젤렌과 이 슈텐트헨은 굉장히 사뭇 다른 분위기의 곡을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아마 노래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심각한 곡, 아주 작고 예쁜 곡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로디에 대한 재능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이 신규복 씨라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의 얼굴,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진 곡이죠. 여러분께서 소프라노가 부르는 이 얼굴은 또 어떤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를 곡은 푸치니가 50대 중반, 아까 저 프로코피에프도 50대 중반에 플루소나타를 썼는데 푸치니도 50대 중반, 그러니까 토스카 뭐 이런 위대한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거의 만년에 쓴 또 론디네라는 그런 제비라는 뜻의 오페라입니다. 근데 그 유럽의 왕실 귀족들 또는 돈 많은 부호의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아주 고급 화류계의 여인들을 코르티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또 많은 그 물질적인 것을 취하고 거짓된 사랑을 하고, 근데 이런 코르티잔이라는 여인들은 항상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러지만 정말 순수한 사랑을 또 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려하게 살면 사는 화려의 여인 하면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하는 거 보면 라보엠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평론가는 이 제비라는 푸치니 오페라는 라트라비아타와 라보엠을 합쳐놓은 오페라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치고는 그렇게 성공을 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 필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물론 나중에 투란도트는 아주 기가 막힌 곡을 썼지만 푸치니 작품 중에서 성공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이 여자 주인공이 일막에서 부르는 도레타의 아름다운 꿈,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지금 그 귀족의 그 뭐랄까요 정부로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정말 그 진실한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오페라가 진행되면서 정말 순수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도핑을 떠나지만 제비가 다시 돌아오듯이 그 사랑을 버리고 결국 코르티잔의 세계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렇지만 일막에서 이 코르티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부르는 이 노래는 자기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어떤 열망, 미련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짧은 그런 아리아고, 푸치니의 이 제비라는 오페라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이 아리아 하나만으로 우리는 푸치니의 제비라는 오페라가 굉장히 중요한 오페라로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아리아이기도 합니다. 자, 알라젤렌, 스트렌텐, 그 다음에 얼굴, 그리고 부치니의 제비 중에서 나오는 도레타의 아름다운 꿈, 네 곡 계속해서 소프라노 안혜수 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라.